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의정부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배움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특히 올해는 의정부시가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의정부시가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란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가 작년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의정부시는 이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 장애인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폭넓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 선포식이 개최됐는데요.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이원 연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낭독 등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진행됐습니다. 주민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평생학습 강사 양성 과정 교육,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 유형별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의정부시는 이외에도 시민들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평생학습 강사 양성 교육,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로 도약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앞으로 의정부시 관내 모든 장애인들이 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김예은이었습니다.